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몸에 좋은 말을 이용해 사과와 함께 샐러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. 건강과 맛을 함께 잡은 마사과 샐러드 지금 시작합니다. 재료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 더보기를 참고하세요. 마 250g을 준비해 흙 먼지를 깨끗이 씻은 다음 필러로 껍질을 벗겨주세요. 마를 손질할 때는 껍질에 알러지 성분이 있을 수 있어 장갑을 끼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껍질을 다 벗겼으면 0.5cm 정도의 두께 감으로 썰어줍니다. 사과 반개는 씨를 빼고 0.5cm 두께로 편 썰어주세요. 사과는 껍질째 사용해야 식감이 좋기 때문에 사용하기 전 깨끗이 세척해주는 게 좋습니다. 믹싱볼에 플레인 요거트 150ml를 넣어주세요. 올리브유 한 큰술, 아카시아 꿀 한 큰술도 넣어줍니다. 소금은 두꼬집 정도만 넣어 재료들이 잘 섞일 수 있게 충분히 저어서 소스를 만들어줍니다. 소스가 만들어졌으면 마와 사과를 넣고 수저로 섞어 샐러드를 완성합니다. 마는 위장이나 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한 식품이지만 손이 잘 안 가는 게 사실인데요. 이렇게 샐러드로 만들어 맛과 건강을 함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.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